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K반도체 위기이다. 얼마 전에 미국 상무성이 반도체 지원법에 의한 보조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우리 K반도체를 긴장하게 맹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탈중국해라. 초과 이유는 연방정부가 환수하겠다. 기업 비밀을 공개해라. DRAM 생산도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겠다. 야, 그러면 우리 K반도체는 중국의 공장 가꾸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 문 닫는 거 아니냐. 기업 기밀을 공개하라 그러면 우리 반도체 기업이 고유한 기술, 고객 명단 이런 거 하면은 우리의 독점적 기술 위를 미국에 뺏기는 게 아니냐. 세 번째. 미국이 D램까지 패권 되찾겠다고 하면 K반도체의 아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마지막으로 야, 미국이 진짜 자본주의 국가 아니야? 어떻게 기업의 이윤을 환수하겠다 그러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어떤 위기론이 이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과연 K반도체의 그 위기인가 하는 내용인데, 쭉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미국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우리한테는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K반도체가 이렇게 세계 정세에 오뚝 소송되는 진짜 험난한 위기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문에 나온 내용도 중요하지만 미 상무성이 발표한 원문을 봐야 되거든요. 저게 이제 원문입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그러면서 Chips Incentive Program Commercial Fabrication Facilities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내 어떤 기업이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Chips Act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서 많은 그 인센티브를 주는데, 자 그럼 제가 하나하나 영어 원문을 보고 여러분하고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그 미 상무성의 발표 원문을 보니까 이 탈중국 그거 있잖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New 쉼표가 콤마가 딱 있습니다. High-tech investment in China는 앞으로 적어도 10년간 못한다. 그러니까 중국에 새로 공장을 신설하는 거 안 됩니다. 그냥 하이텍 분야에 투자 못하게 합니다. 상무성이 왜 이런 논리를 썼는지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엄청난 연방정부 보조금을 반도체 R&D에 주는데 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투자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말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이런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공장 짓는 거 이거 완전 문 닫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Expanding chips in China. 중국에서 생산 시설을 증설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신설도 안 돼, 증설 안 되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거는 no problem. That's okay. 자, 문제 하나 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하이텍 분야에 중국에 투자하는 거 안 된다. 범용 반도체는 된다는 얘기예요. 범용 반도체는.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가 하이텍이고 어디까지가 범용 반도체는 이제 이 한계가 문제고. 마지막으로 sensitive technology는 중국에 라이센싱 해주는 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그 하이텍 기술을 중국의 기술 이전 돈 받고 파는 겁니다. 라이센싱 해주는 거 안 된다 그러는데 거꾸로 해석하면 non-sensitive technology는 중국하고 얼마든지 공동 연구하고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지금 K반도체 전문가들은 제가 만나서 이해해 보니까 지금 표준 관리하고 있답니다. 표준 관리. 저 미국이 아주 강력한 저 이 반도체 지원법이 위기연도 될 수 있지만, 근데 K반도체는 속으로 Thanks USC 그렇게 이야기한다. 왜냐면요, 어차피 지금 지난 20년, 30년 중국에 많이 들어갔는데 모든 우리나라 산업이 K산업이 순차적으로 차이나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테레비 냉장고 가전 중국에서 거의 빠져나왔죠. 베트남이나 인도로.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삼성전자 스마트폰 엄청나게 중국에 몰빵 투자했는데 몇 년 전에 빠져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 한때 이 중국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 차였는데 거의 제가 생각에 이제 손 돌고 나와야 될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를 빼내야 된답니다. 미중 패권 전제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여건, 중국 내 투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반도체를 빼내야 되는데 지금
아메리칸이 악역을 해주니까. 왜냐면 반도체를 그냥 빼내려면 아 중국 정부가 섭섭하죠. 그리고 잘못하면 꼬장거릴 수가 있는데 미국이 저렇게 악역을 하니까 미국 핑계대고 공장 증설 안 하고 공장 신규 투자 안 하고 슬슬슬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초과이익 환수 부분을 제가 이제 보니까 Protecting Taxpayers Money. 미국 납세자의 그 이 돈을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share a portion of any unanticipated profit.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제 보증받으려면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게 anticipated profit. 그러니까 예상하는 기대 이익입니다. 기대 이익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으면은 이거 연방정부하고 나눠가죠. 이겁니다. 일부 연방정부가 갖게 되는 겁니다. 75%까지.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예를 들면요. 어느 요번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100억 불의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제출할 때 기대 이익이, 아, 2025년부터는 한 100억 불 벌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300억 불 벌었어요. 그럼 초과 이익이 200억 불이 되지 않습니까? 이 200억 불 중에서 100억 불 보조금 받은 거에 75%인 75억을 연방정부가 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초과이 200불 중에서도 연방정부한테 75억을 주더라도 125억불 초과이익은 엔조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메리칸 웨이 오브 싱크입니다. 이 연방정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결국은 택스페이어,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고 이 납세주의 주머니에 나온 보조금을 인텔이 반도체 공장이 지는 거 보면 a kind of 투자자, 납세자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고 인텔이 대박을 쳐하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면은 그 초과 이윤이죠. 이 초과 이윤을 왜 인텔 주식에 투자한 아메리칸만 엔조이 하느냐, 독식하느냐. 보조금 형태로 인텔에 투자한 택스페이어도 좀 나눠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비밀 공개에 관한 그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과 이윤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이제 프라핏을 나눠 갖자 그러면 비용을 과대 계산하죠. 그러면 이윤이 적어지면 연방정부한테 줄 게 적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이 비용을 과대 계산하지 않도록 정확한 회계 장부 내용을 공개하라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회계 장부뿐이 아니고 상위 10대 고객 명단, 그 다음에 반도체 운용에 들어가는 장비 이름, 원자재 이름으로 공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기업의 고유한 영업 비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것 때문에 우리 K반도체가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업계들이 지금 언론에 들고 난리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기업의 영업비밀이다. 연방정부가 너무한다고 미국 내에서 벌써 들고 일어났습니다. 2021년에 이제 GM,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때문에 막 영업 가동을 중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 상무성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이 반도체 기업들한테 고객사 명단을 공개하라고 막 압력을 넣었을 때 엄청나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막 반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고 그냥 그들의 싸움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하고 미 연방정부 상무사가 자기들끼리 로비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미국이 패권을 되찾겠다 이거죠. 그 배경을 보려면 지금까지 미국은 파운드리 반도체만 하고 메모리 반도체, 저거는 허접한 범용 반도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챗GPT가 나오고 뭐 인공지능이 막 상업화되고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고용량, 최첨단 DRAM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고 이게 허접한 가전이나 냉장고 맹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인공지능 슈퍼컴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업무를 보니까 미국이 반도체 DRAM 패권을 찾아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2030년까지 미국의 DRAM 생산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달랑 뭐 세계 최강의 DRAM 제조국이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세계 DRAM 패권의 변화는 재밌습니다. 1980년대는 일본의 도시바가 확 패권 잡았고 90년대부터 삼성전자가 잡았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DRAM을 생산하는 기업은 마이크론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마이크론도 주된 생산 기지가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대만, 싱가포르 같은 해외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성이 지금 DRAM의 미국의 생산을 이렇게 막 이렇게 높이겠다는 계획에 부응해가지고 마이크론이 뉴욕주에다가 무려 1,000억 불을 투자하고 물론 연방정부의 엄청난 보조금을 받아갖고 메모리 공장을 지금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K반도체, DRAM 패권 뺏기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걱정하기 전에 그럼 거꾸로 미국이 왜 DRAM 패권을 뺏겼냐는 우리가 역질문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높은 인건비 때문에 미국의 DRAM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것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가 힘든 나라예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TSMC 지난번 제가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엔지니어나 근로자들이 하드워크를 해야 되고 뭐 주말에도 일해야 되고 뭐 집중적으로 일해야 되고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 어떤 근로문화의 특징이나 기업문화의 특징은 개인주의 아닙니까? 야간 근무 안 하려고 그러고 주말에는 쉬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복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뉴욕타임스나 CNN도 지적하는데 엄격한 미국의 환경 규제랍니다. 미국의 반도체 DRAM 공장이 해외로 나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환경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려면 돈이 많이 들고 도저히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해외로 나간 거랍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들도 DRAM 생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고부가가치이고 환경 문제가 없는 뭐 반도체 설계, 신기술, 신제품 개발, 신기술 개발 아닌 쪽으로 딱 올라가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얼마 전에 지나 레이먼드 미 상무장관이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엇박자 치는 이야기를 언론에 대고 이야기했어요. 반도체 기업이 이제 미 상무성에 주는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지금부터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준비해라. 무슨 환경 전문가 로열을 고용하든지 환경 전문가 자문단을 이렇게 맹기라 그렇게 준비해라. 환경 영향 평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미국의 반도체 업계에서는 뭐라고 이 반발을 하냐면요. 야, 이거 반기업적이다. 만약에 이 보조금 중에서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막 요구하면은 길게는 심한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 받는데 2년까지 걸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부를 수입할 때 25% 텍스 크레딧을 주는데 그 텍스 크레딧을 주는 조건이 2026년 12월까지 공장을 완공한다는 조건을 주는데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질질끌다 보면 이거 기준 못 맞춘다. 그다음에 그렇게 높은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미 연방정부가 요구하면 각종 환경단체가 뭐 반도체 공장인데 소송하고 난리는 겁니다. 그럼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 아 미국의 반도체 자립 힘들다고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생각해 또 지나 레이먼드 장관이 약간 엇박자 치는 게 뭐냐면 이 상무성 발표 내용을 이제 뉴욕타임스가 요약한 거 보면 Help American workers by attaching big strings. 이 내용은 뭐냐면은 미 연방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데 이거 반도체 공장 짓는데만 다 쓰지 말아라. 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또 반도체 공장 운영에 참여하는 노동자나 엔지니어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라. 뭐 적어도 1억 5천만 불은 그쪽으로 근로자 복지 지원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조금을 받은 시원서를 이렇게 낼 때 이 노동자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뭐 학교를 맹길고, 노생관계를 어떻게 할지도 이렇게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지나 레이먼드 장관은 세 마리 토끼를 같이 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이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하고, 미국의 환경보호하고, 미국의 근로자 보호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은 워커 센터드 정책을 씁니다. 이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비즈니스계에는 이렇게 세 마리 토끼를 다 쫓으려고 그러면서 보조금을 주면은 most advanced
칩, 반도체를 맹기는 공장 건설의 익세시브 코스트, 여러 가지 과도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프로젝트 자체를 at risk,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정부에 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을 때, 이 산업 정책, 정부가 어떻게 보조금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떤 산업을 그 육성하냐에 대해서 실제로 정책에 참여해 본 적이 있고, 그 은사님과 함께 산업정책논의라는 책을 박영사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실천하면서 일을 해본 적이 있고, 요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지난 레이모 장관이 진정으로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회복하려 그러면 우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야 됩니다. 지금 세 마리 토끼 되는 게 뭐냐면 반도체 패권, 환경보호, 근로자 뭐 복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시급한지, 당연히 최우선순위는 반도체 제조업 패권 회복이죠. 그러면 이게 1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나 근로자 복지 쪽은 아래순위로 내리면서 어떤 면에서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빼앗겼던 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데려올라 그러면은 우리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보정을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보호하고 근로자 복지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좀 후순위로 미루자 하는 국가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돼요. 지난 레이먼드 장관이. 어느 나라든지 좀 빼앗겼던 제조업이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 제조업을 정부 보조금을 막 뿌려가지고 되찾은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혁신, 이노베이션이시니까 기술 개발의 혁신으로 통해서 그 이 약화됐던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제 패권을 되찾은 애는 딱 한 번 있죠. 미국이죠. 인터넷 혁명, 정보화 혁명에 미국이 확 선주자 나가고 일본한테 막 도전받던 어떤 세계 경제 패권을 미국이 90년대 후반기 후에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왜 보조금 갖고는 빼앗겼던 제조업 패권을 못 찾아오느냐. 보조금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역효과가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첫째가 보조금의 도깨비 효과입니다. 쭉 과거에 모든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렇게 효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은 미 상무성이 주는 보조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건데 항상 엉뚱한 외국 기업이 반사도적인 이익을 얻어요. 과거 보조금의 역사를 보면.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엉뚱한 미국 기업의 반사적인 불이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주 도깨비 같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보조금은 엄청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건 달콤한 독약 같은 거죠. 그럼 첫 번째 질문.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의 이제 보조금 잔치로 엉뚱하게 반사적 이익을 본 외국의 반도체 기업은 어떤 나라 것이냐? K반도체입니다. K.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치킨 게임이 뭐냐면 뭐 한 30여 개 넘는 뭐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짓기 따르고 10개 넘는 주에서 막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치킨 게임을 하면요.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세브랄 기업, 몇 개 기업만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TSMC 지금 막강하죠. 애리조나에 뭐 엄청난 돈 많이 들여서 공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K반도체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그 이 비교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TSMC가 삼성전자의 결정적으로 불리한 건 첫째 미국에서 공장 건설 경험이 해외에서 이 공장 건설한 경험이 없죠. 두 번째 삼성은 이미 텍사스에서 오랫동안 이 반도체 공장 운영하면서 상당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TSMC는 엔지니어나 공장 건설에 필요한 뭐 노동자를 확보하는데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애리조나에 또 인텔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리조나 바닥에서 TSMC하고 인텔이 서로 어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확보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K반도체하고 마이크론이나 인텔하고 이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지금 제가 말하니까 미국 내에서 공장 짓는데 경쟁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하고 인텔이 세계적인 기업인 기업인데 그 사이에 미국 내에서 이 반도체 공장을 운영을 안 해봤잖아요. 이렇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어떤 산업인지 한동안 이 실제로 제조 활동을 안 하면은 생산에 관한 노하우가 단절되고 그다음에 고급 인력 자체가 또 단절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선공업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일본 조선공업이 한국하고 중국에 뺏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 보니까 뭐 LNG선 같은 거 친환경 소리가 막 고부가제선이 붐을 일으키니까 일본이 다시 한번 조선공업을 되찾아올까 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일본 대학에서 조선공학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십 년간 일본 내에서 조선 엔지니어들을 양성을 안 한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이 생산 노하우를 가진 엔지니어 기술자를 쭉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보기에 이게 한 뭐 5년, 10년, 20년 우리가 잘만 하면 우리가 잘만 안 되게 하면 정부, 국회, 기업 노조가 힘을 합쳐서 참 우리 K반도체의 여건만 좋게 해주면은 세계에서 최첨단 반도체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다음 범용 반도체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또 이 미국 내에서 메이드 인 USA 반도체를 공급하라고 미국 정부가 말하니까 아메리칸 퍼스트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쓰면 아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K반도체가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 반도체에 비해서 결코 경쟁력이 뒤지 않고 잘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의 도깨비 효과 중에서 엉뚱한 기업이 불이익을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이 뭐 보조금 중에서 반도체에서 건설하는데 일단 건설비가 많이 들어요. TSMC가 분석하면 최소한도 4배 이상 심하게는 뭐 7배, 8배까지 이 대만에 건설하면서도 건설 비용이 많이 들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미 사무소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게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Made in USA 철거하고 미국제 건설 기자재라고 쓰라고 쫙 조건을 달라붙었어요. 아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을 때 건설 단가가 높아지니까 오버헤드 코스가 높아지고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나타지는 데다 그다음에 뭐 환경 규제, 노동자 복지 막 그런 운영비도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반도체 공장 2년, 3년 후에 다 지으면은 그때 미국에서 메이드 인 USA 칩이 비싼 가격이 되는 거죠. 메이드 인 코리아나 메이드 인 타일랜드 비싼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럴 때 미국 정부가 바이 아메리칸 칩 정책 강력하게 추진하면은 미국의 인공지능이나 슈퍼컴 같은 IT 업체들은 비싼 메이드 인 USA 반도체 칩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들 기업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제가 워싱턴에 근무했는데 이 워싱턴은 미국 기업 로비스트들의 천국입니다. 연방정부에 대해서 인공지능 업계나 슈퍼컴퓨터 업계가 엄청나게 노비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넣죠.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공직 근무할 때 마이크론, 이 우리나라 K반도체를 반도체로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싱턴에 협상하러 갔거든요. 미 상무성하고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 그럴 때 재밌는 게 이 델 있지 않습니까? 델 컴퓨터나 휴렛 패카드 같은 PC 컴퓨터 회사들이 한국 정부 대표단한테 와서 내일 미 상무성하고 협상하는데 우리한테 K반도체한테 유리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미국의 PC 업계나 컴퓨터 업계들은 비싼 마이크론 컴퓨터 쓸 수가 없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값싸고 질 좋은 K반도체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상정책, 보조금 정책은 복잡한 이해관계, 연방정부, 지방정부, 미국 기업들이 막 얽힌 판도라 상자 같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결론은 위기에 강한 K반도체,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꾼 K반도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K반도체 원더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원더풀이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